안녕하십니까, 쿠자입니다. 드디어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쿠자 사각 트레이. 사실 이 사각 트레이 프로젝트는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금형이 깨지기도, 수백 개의 제품이 터지고 찢어지는 그런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완제품 탄생하는 데까지 11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탄생한 이 쿠자 트레이.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신 제조사 관계자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쿠자 사각 트레이는 바디, 커버, 와이어랙 튀김망까지 100% 316 스테인레스만을 사용.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두 가지 먼저 탄생하였습니다. 먼저 미디움 사이즈. 말씀드린 대로 316 스테인레스 1T로 제작된 바디와 커버는 세트 구성이며, 내경 사이즈 가로 28, 세로 23, 손잡이 포함 가로 총 길이는 32cm. 여기에 높이 7cm의 마른 목골로 내려가 바닥면 사이즈는 25에 20cm입니다. 무게는 바디 0.8, 커버 0.6, 합 1.4kg로 최대 용량 3L. 같은 316 소재 2T와 3T 믹스로 제작된 와이어랙은 용접 절단면이 노출되지 않게 안쪽으로 마감돼 베이지 않고 안전하게 튼튼하게 설계되었으며, 손잡이엔 이렇게 쿠자 로고가, 바닥면엔 레이저 마킹이 있어요. 다음은 스몰 사이즈. 위와 같이 316 스테인레스 1T로 제작된 바디와 커버는 세트 구성이며, 내경 사이즈 가로 22, 세로 18, 손잡이 포함 가로 총 길이는 26cm. 여기에 높이 5cm의 마른 목골로 내려가 바닥면 사이즈는 가로 20, 세로 17입니다. 무게는 바디 0.5, 커버 0.4, 합 0.9에 최대 용량 1.5L. 마찬가지로 316 와이어랙과 커버 마킹은 미디움 사이즈와 동일해요. 이렇게 미디움 사이즈는 보관 시 바디 안쪽으로 스몰이 쏙 들어가 편리하고, 김밥 재료 정도는 가로로 충분히 들어가며, 스몰 사이즈는 소량의 음식을 보관 또는 식재료 준비용으로 적합. 여러가지 식재료 준비, 고기 레스팅 시에도, 남은 반찬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좋습니다. 또 같은 316 소재의 커버가 있어 양념이 있는, 염도가 높은 음식을 재워놓는 용도로도, 또는 별도의 플레이팅 접시, 쟁반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사각 제품들은 원형 제품과 달리 마감 작업이 어려워 프레스, 즉 철판이 늘어난 자국이나 미세한 스크래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력과는 별개로 구조상 어려운 부분이며, 대부분의 사각 제품들은 이와 같이 적용되고요. 추가로 오븐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에 비해 1T로 제작된 쿠자 트레이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250도에서 2시간 이상, 또 낮은 온도에서 수차례 테스트해본 결과 변형이 오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식재료의 양이나 종류, 오븐에 따라 다른 결과물을 보여줬으며, 그러므로 이 트레이가 변형에 안정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녀석들은 오븐용 팬, 베이킹 팬보다는 그냥 트레이 용도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제품을 샘플링하고 테스트하고 비교 분석 후 태어난 이 사각 트레이는 쿠자팀과 30년 경력의 제조사가 1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정말 어디에 내어놔도 어떤 녀석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쿠자였고요. 저는 더욱더 좋은 정보와 맛있는 레시피로 인사드릴 것이며,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그런 쿠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바.